있어요. 승진훈련장, 저는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, 그 승진훈련장이, 이름이 승진훈련장이 된 이유가 5분간의 훈련장이기 때문에, 5분간이 승진되기 때문에, 그것을 승진훈련장이라고, 옛날에는 원래 미군들이 썼던 훈련장에서 뭐 나이트메어 훈련장이라고 했는데, 들어봤던 사람도 있을 테고, 그 나이트메어 훈련장을 승진훈련장으로 바꿔서 한국군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거기서, 어저께 오재근이 전화 왔던데 다리 부러졌어. 다리 부러졌어. 재근이. 양호하게 시간 지켰어. 안 맞을까봐. 아이씨, 그건 좀 어려워지나.